2020 아시아 풋프라이즈 우수상 수상자는 최청훈 작가입니다. 아시아 풋프라이즈 우수상 최청훈. 네, 이어서 아시아 풋프라이즈 본상을 시상하겠습니다. 평면 부문 김승환 작가, 평면 소범수 작가, 평면 신채연 작가, 입체 박정호 작가님입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풋프라이즈 수상자분들의 소감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그래서 우선 최청훈 작가님부터 수상 소감을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못하게 받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대상의 타이틀이랑 상금의 여부를 떠나서 제 작업이 사실 경쟁과 그 거리감이 있고 굉장히 미약한 존재들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그 부분을 심사위원분들께서 존재감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신 것 같아서 마음에 많은 위로가 되었고 제 주변의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많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 만나면은 때처럼 물감이 껴있으니까 되게 손이 조금 창피했어요. 오늘은 되게 자랑스럽다고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큰 학교 지원으로 그림 열심히 그리는데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시아 풋프라이즈에서 꼭 견제하고 싶었는데 끝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좋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다룬다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도 느끼고 그런 이미지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의심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좋은 평가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시아 풋프라이즈 수상하신 다섯 작가님들의 소감 잘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히든아티스트 프라이즈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히든아티스트로 선정된 100명의 작가 중 가장 뛰어난 기량을 보인 최고의 작가 세 분을 뽑아 시상합니다. 히든아티스트 박미정 작가, 히든아티스트 임진성 작가, 히든아티스트 엠디사비를 알리 작가, 히든아티스트 프라이즈를 수상하신 작가님들의 소감 역시 한번 들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50이 넘은 나이에 이제 아이들 다 키워놓고 뭔가 제 자신을 찾고 싶다는 생각으로 사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작업을 하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것들은 뭔가 제 얘기를 풀어낸다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조금씩 생기니까 제 인생의 화양연화 같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지금 부산 출장에 가셔가지고 제가 이걸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날이 직업 환경이 어려워진 시기에 하는 담배와 같은 소식입니다. 자신만의 메시지와 독창성을 찾아가는데 좋은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I'm very feeling proud to be here with you. I'm from India. 2014, I was there in Korea. So I did here residency. So I feel proud to know about Korean art and the contemporary Koreans art practice. So I'm very thankful for this event. 감사합니다. 귀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0 아시아 풋프라이즈 그리고 히든아티스트 프라이즈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